이 지금 대세형. 그 얼마 줬어 이거? 이거 한 4만 얼마 줬어. 얘랑 4만 미친 또 아유 돈을 쓸 때 써.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 안녕하십니까. 70대 어머니와 떠난 먹방의 안정필입니다. 이남해입니다. 오늘 어머니 저희가 할 거는 말이죠. 이 와플 기계 있죠. 여기다가 반죽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딱 닫으면 와플이 딱 되는 거예요. 와플이 딱 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와플 빼고는 다 넣는다 이거야. 여기에 뭐 김치도 넣어, 뭐 OS도 넣어, 뭐 햄버거도 넣어, 뭐 김치볶음밥도 다 넣어. 삼각김밥이랑. 자, 햄버거를 와플 기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눌러. 자, 햄버거를 이렇게 해서 많이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햄버거는 완전 와플 모양인데? 오, 와플 모양. 햄버거 진짜 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응. 오, 빵이 원래 이제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맛있는데? 응. 햄버거보다 맛있어. 일단은 주먹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밥. 자, 주먹밥 한번 눌러주세요. 과연 주먹밥을 하면 어떻게 될지 꽉 눌러주세요. 꽉. 오, 이거 다치네. 어, 방구를 끼네. 자, 빼주세요. 야, 네 명에서 나눠 먹기 딱 좋아요. 기름칠을 했었어요. 그래도 붙진 않아 이거. 어, 자연스럽게 안 붙네요. 야, 신기하다. 안 붙어. 자, 한번 드셔보세요. 맛, 냉정한 평가의 맛을 봐주세요. 그냥 일반 먹는 것보다 삼각김밥보다 더 맛있다. 더 맛있어. 응. 야, 이거 와플 기계 대박이네. 이거 있으면 살 찌는 건 일도 아니네. 후라이 하드 넣으라고? 치고 하나만 넣죠, 하나만. 자,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계란 넣고 하나 더. 다 드세요. 아이고 엄마, 이씨. 아우 깜짝. 아니 엄마, 왜 이렇게 뿌십니까? 네? 오, 얘는 소리가 안 나. 소리 큰일 났네. 얘 죽었나? 오, 잠깐 다. 닫고 있으면 이거 그거 느낌 나는데? 계란빵? 약간 계란빵 할 때 이렇게 이런 데 넣잖아요. 와, 근데 이게 다시 보면 와플이랑 뭐 다 맛있어. 넣으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계란후라이가 대박이다. 그냥 계란후라이가 생각되네. 아, 그러니까 기름 없이 했는데도 계란후라이가 그냥 되는데?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기름 안 넣고 계란후라이 하면 그냥 좋겠는데요? 와, 마지막으로 한 김에 OS. OS까지 한번 해봅시다. OS. 과연 OS. 오, OS도 잘 안 눌리네. 자, 꽝 눌러서. 이거 껐어, 켰어. 자, 켜보고 하겠습니다. 제일 세게 한 다음에 OS를 한 30분만 기다려보도록 30분 하겠습니다. 30분 안 되지, 짧게. 아, 30초. 미친놈아. 30분이면 거의 다 여기 불이 활활 타지 않습니까, 집이? 어. 아, 하나, 둘, 셋. 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바로 그. 아, 이 뚜껑. 와, 맛있어. 무슨 초코 케이크 뭐라고 해야 되지? 참 별게다. 쫀득쫀득하면서 더 달콤한 것 같지 않아요? 더 쪽 강해. 맛이 조그맣이 더 임팩트 있게 강해. 대박이야. 이거 닦을 때는 어떻게 닦어? 그걸 엄마가 닦으면 돼. 어떻게 닦냐? 그 엄마가 닦으면 되더라. 어, 근데 어떻게 닦냐고? 엄마가 닦으면 되더라. 물에다 닦. 엄마가 닦으면 된다고. 이제야 뭐 어디다 닦으니 이거 참. 이거 와플 기계 엄마 괜찮죠? 네? 근데 귀찮지 해먹기에 맛은 더 있는데. 그 와플 기계 이 지금 대세형. 그 얼마 줬어 이거? 이거 한 4만 얼마 줬어? 얘랑 4만. 미친 또 아유 돈을 쓸 때 써. 아니 이거 가성비 좋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겁한 변명입니다.